안녕하세요. 키아트 키아입니다. 이모티콘으로 표현해봤는데 역시 딱 알아보시네요. 오늘은 커뮤니티에서 투표로 결정된 너클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쓸 클레이입니다. 질감이 마치 씹다 버린 껌 같은 느낌입니다. 가끔 프린트하기 귀찮을 땐 이렇게 뼈대를 만들면 팔합니다. 단 기스나는 건 책임 못 집니다. 단순히 서 있기만 하는 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포즈를 취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레이를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호일을 이용해 줄 겁니다. 뼈대에 감싸줍니다. 공간이 안 뜨도록 꾹꾹 눌러가며 붙여줍니다. 이제 클레이로 덩어리를 붙여서 형태를 잡아줍니다. 발목과 발은 앞으로 잘 안 보일 테지만 형태만이라도 그럴싸하게 잡아줍니다. 클레이를 길게 늘려 양팔에 결합시킵니다. 긴 팔 원숭이가 되지 않으려면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다 됐으면 오븐에 구워줍니다. 아주 딱딱하게 잘 굳었습니다. 속살이 야하지 않게 먼저 신발부터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신발 밑창이 없네요. 여기서 첫 번째 팁입니다. 클레이를 일정한 두께로 만들고 싶다면 아크릴판 두 개를 놓고 밀면 됩니다. 참 쉽죠? 일정한 두께의 물건을 양쪽에 둬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밑창을 잘라서 다듬어줍니다. 다음은 일정한 선을 그어주고 밑창에도 줄긋기를 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당황하지 않고 지우고 다시 만듭니다. 신발 위에 구멍 6개를 뚫어서 비스킷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구멍 위에 코딱지를 6개 만들어서 올려줍니다. 꾹꾹 눌러서 없애줍니다. 양쪽 다 만들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다음은 손을 만들 건데 좋아요로 완성해줍니다. 너클즈의 손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이 마치 권투 글러브 같습니다. 손가락 마디 다 만들 필요 없이 엄지만 만들어서 접어주면 끝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주먹 위에 뾰족한 가시 두 개만 완성시켜서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시키고 반대쪽 손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여태 만들어본 손 중에 제일 만들기 편했네요. 이제 몸을 연결할 부분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당연히 두 개 다 뚫어야겠죠? 결합해주고 빼먹었던 꼬리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꼬리를 만든다면 철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호일로 감싸주고 클레이로 살을 더해줍니다. 자, 이것들을 전부 오븐에 구워줍니다. 지금 한 대로 똑같이 만드셨다면 분리가 잘 될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팁, 좀 더 두께가 있는 클레이를 만들고 싶다면 첫 번째 팁처럼 두 개를 겹쳐서 밀어주세요. 그럼 일정한 두께의 클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라서 팔과 다리에 감싸주겠습니다. 주름이 있는 부분은 이쑤시개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붓세척액을 사용해 표면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여기까지 반절 완성했습니다. 캐릭터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을 만들 차례입니다. 원래는 방구를 오븐에 구워서 넣어줘야 하는데 오븐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채널이 베이킹 채널인지 착각하실 것 같아서 그냥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너클즈는 오묘한 보라색 눈동자를 지녔습니다. 일상 속에서 보라색은 흔한 색이 아닙니다. 그만큼 희귀한 색이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흔하지 않은 영상을 보시는 거라고 믿고 싶네요. 그리고 서서히 눈의 형태를 완성시켜줍니다. 미간에 주름을 만들어주고 클레이를 덧붙여 입체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꼬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코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줍시다. 이제 오븐에 구워줍니다. 머리가 왜 반쪽밖에 없냐고 하실 텐데 그래서 지금부터 머리를 완성시켜 주겠습니다. 자꾸 클레이를 만지다 보니 햄이나 소시지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생각해보니 이 영상을 기다리는 구독자분들과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밥도 안 먹고 영상 편집을 해서 배가 고파나 봅니다. 소시지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약간 그 프레데터라는 캐릭터가 연상되는데 저희는 너클즈를 만드니까 클레이를 덧붙여 하나의 머리로 완성시켜줍시다. 마무리는 붓세척액으로 스무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두었던 구멍에 코를 붙여줍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만이 알 수 있게 콧구멍을 뚫어줍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븐에 구워줍니다. 자, 여기서 문제. 이 영상에서 제가 너클즈를 만들기 위해서 오븐에 투자한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다면 너클즈를 드릴 순 없고 댓글에 하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든 건 처음으로 디오라마라는 걸 감히 만들어 보려고 꺼냈습니다. 사실 따로 공부를 한 건 아니고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 저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디오라마 컨셉은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스킵을 할 것 같아서, 아니 미리 알면 재미없으니까 영상으로 보시면 좋겠네요. 알루미늄 호일과 붓으로 표면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흰색이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덩어리를 점차 늘려가면서 붙여줍시다. 그리고 오븐에 구워줍니다. 이제 채색을 해줍니다. 보통 서페이서나 젯소를 칠해주는데 밑색으로 검정색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잘 칠해지지 않아서 다음엔 젯소를 한번 사용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지금 돌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 물티슈를 사용해주면 그럴싸한 느낌을 가져다줍니다. 이제 서서히 밝은 색을 칠하다 보면 와 돌 같다, 와 멋지다, 와 키야 멋지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 네. 아크릴 물감만 칠하면 나중에 색이 벗겨질 수 있으니 마감제를 준비해서 뿌려줍 줍. 자 이제 잊고 있었던 너클즈를 가져옵니다. 꼬리는 초강력 접착제로 붙여줍니다. 여기까지 모든 조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상도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채색을 하는 시간입니다. 옅게 여러 번 칠해주고 얼굴 피부는 결대로 발라줍니다. 너클즈의 몸을 칠하다 보면 빈 곳이 있는데 저기는 반달곰 같은 반달무늬를 칠해줍니다. 그런데 외국인 시청자분들은 반달곰을 아시려나요? 이제 남은 부분들을 열심히 칠해줍시다. 그리고 보니 캐릭터 소개를 전혀 안했네요. 너클즈는 제작진이 소닉의 라이벌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그래서인지 소닉과 상반되는 색을 가졌으며 생김새도 비슷한 듯 다른 가시두더지이며 소닉이 스피드 캐릭터면 너클즈는 힘에 중점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이름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너클즈의 모든 채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모토 다른 건 이제 다신 안 하실 것 같네요 라고 하셨는데 할 겁니다. 저는 조회수의 맛을 봐버렸거든요. 그리고 영상에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양모는 정말 좋은 재료 중 하나 같습니다. 털을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어떤 각도로 붙이냐에 따라 느낌이 묘하게 다르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붙여줍시다. 그래서 제가 이거 거짓말 안하고 4시간 동안 붙였는데 그걸 편집 안하고 그대로 올리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아주 간략하게 편집해버렸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털을 붙인 느낌이라도 주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목공용풀을 발라주고 잘게 자른 양모를 붙여서 털어주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양모로 마무리해서 다듬어주고 함께 만들어 두었던 디오라마의 연기를 표현해서 붙여줍시다. 끝! 너클즈 완성입니다. 점점 털 표현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엔 더 일찍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키아트 키아였습니다.